어떻게 역에 접근하고 다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배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배우로서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를 알고 있다면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자기를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잠깐! 네.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죠? 중요성만 알지 알기 위한 노력도 안 해봤죠? 지금은 사실은 앞으로 일하게 되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닥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야 될 건 나를 아는 과정과 나를 가지고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연습과 내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표현해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연습들일 거예요. 그리고 과정들인데 들어갔다가 언젠가는 빠져나와야 돼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빠져나오는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중요한 얘기를 학교에서 왜 안 얘기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기를 한다는 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난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연기를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 역을 많이 만나서 많이 집착하고 많이 애착하고 많이 욕심을 갖게 될 게 분명한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빠져나오라고 적어도 기초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빠져나오는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행을 간다,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본다, 운동을 미친 듯이 한다, 독서를 한다, 친구들을 만나고 술도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굉장히 과하게 열심히 집중했던 것들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죠, 슬슬.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원칙은 그겁니다. 방법은 스스로 개발해야 되고요. 스스로 착각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